네, 안녕하세요. 죽음식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도하라. 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단편을 프로젝트화 하는 거예요. 죽음이 참 무섭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삶이 끝나는 건데, 이 끝난다는 것만큼 소름 끼치고 오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죽음식도 졸업식, 입학식, 뭐 은혼식, 결혼식처럼 죽는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필요한 것들 중에 생각을 해요. 하나? 네. 네.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은? 그러니까 뭐 다들 살면서 뭐 이런 얘기 좀 있겠네요. 죽을 네. 뻔한 경험들을 다들 사실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뭐 네. 교통사고를 당할 네. 뻔한다든가, 네, 높은 데서 맞아요. 떨어질 뻔한다든가. 네. 근데 그럴 때 느꼈던 거는 잠깐의 무서움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본능에서 나온 것 같고, 없어진다거나 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게 네. 그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만약에 죽음이 바로 앞에 와서 노크를 해요. 네. 그리고 문을 딱쫙 여는 거죠. 그러면서 자, 동욱 씨 이리 오세요. 네. 라고 한다라면 저는 큰 대자로 큰 대자. 큰 대자로 뻗어 있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 그 이거. 그다음에 네. 마지막 일갈. 한마디 일갈을 한다면 한마디. 너도 죽어봐라. 죽어봐라. 네.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네.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네. 저는 외국 힙합 영화들 보면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핸드로 이렇게 네, 하이파이브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몸이 쭉 왔냐? 들어가는 이러면서. 네. 왔냐? 왔냐? 역시 패기 빼면은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네. 사후세계 깨부시고 싶다 이런 생각 없으세요? 우선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고민하는 게 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의미가 네, 없다. 지금 여기서 낸 퍼포먼스나 네. 여기서 한 짓거리들 때문에 사후세계가 결정난다는 게 네. 그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신빙성이 네. 없다. 이거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세계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잣대도 거기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카프카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건데요. 신들은 지쳤고 네. 네. 독수리도 지쳤으며 상처도 지쳐서 저절로 아물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